국세청이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조세행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4박 5일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세청 등 12개국의 중남미 국가에서 참석했으며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중남미 지역의 현재 세정 상황과 미래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남미 공무원들의 한국 전자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기 위해 주요 시스템별 해설 강의와 시연과 함께 세무서 방문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중남미 국가들과 조세행정 관련 분야의 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세정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경제, 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국세청과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한국의 조세행정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의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포럼은 상기 양해각서에 의한 첫 행사입니다.